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섀도우 템 세팅하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주드트 8700 입니다 수공은 220만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연합 스킬이 여기까지, 소호자까지 밖에 아직 없습니다. 그렇구요.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것은 아테미지어 템. 심볼은 110인 상황이구요. 템은 17성의 아잉맥 럭 올스탯 4% 악공스크를 작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테네브리스의 원정대반지 럭 6% 쓰고 있고요. 그리고 블라썸 럭 9%의 06의 스탯 좀 올랐던 것 같아요. 스탯 상각. 그렇고 04의 럭 이것도 오르는 거고, 이거는 04의 그 1작 돼 있거든. 아직 2작 남았어. 그 다음에 골든클로버 올테 9% 럭 9%에 올테도 010짜리 5에 20 주업이고요. 17성 달았습니다. 무기는 39 주업에 럭 40짜리 70% 완적을 했고요. 17성 달았고 2.9% 럭 3%에 인트 4% 06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맹 럭 덱스 올테 4에 03짜리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럭 82 주업에 9%에 013 10성입니다 그 다음에 모자 48에 05 주업 럭 9%에 10성 70%죠. 그리고 레드시프 마이스터 심볼 맥 20에 럭 9% 그 다음에 아쿠아틱 4에 24 주업에 럭 6%에 올테도 상의는 6%짜리고요. 쌍레를 쓰고 있습니다. 럭 6%에 공식 쌍레입니다. 그 다음에 12%에 올테 3 럭 6 56에 04 주업이고요. 그 48에 17성 15%에 럭 2%에 03짜리 체이서 부츠 자그마치 3세트 효과를 이용하여 그렇습니다. 세트 효과 일반 데미지 2%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갑은 럭 4%에 9% 럭 72에 17성 그리고 블랙메탈 9% 해가지고 보장 7세트 그 다음에 하프이어링 매액매액 인트 엠블럼 데미지 21%에 06% 데미지 6% 방방공이 나왔지만 데미지를 어떻게든 올리고 위에서 데미지로 바꿨습니다. 멘토스 배지의 영원한 충전 보조무기 000에 00짜리 끼고 있습니다. 00000 다음 펜살리르 체이서 케이프 17성에 러크프로의 010 패공작도 했습니다. 패공 07 010 09 키 세팅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네네. 코어 강화 있지요. 코어 강화 이거는 이제 15-15-15를 했고요. 베일 암살 부스를 했고요. 맞아요. 제가 실수를 하나 했어요. 제가 경험치는 합쳐지는 거 아시지요? 그래서 나는 경험치 합쳐질 줄 알고 젠 팩업을 했는데 이게 경험치 합쳐진 게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잃어가지고 생각보다 강화 잘 못했어. 젠 팩업은 550개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1레벨입니다.
아, 돈을 얼마 썼냐고요? 아, 템 세팅 비용을 궁금해 하시는구나. 다 경매장으로 산 거라가지고 가격이 다 나와있을걸. 보조 95억 줬고요. 마이스터링 90억 줬고. 하프 이어링 41억. 하나 38억 줬고. 시프 19억. 직작했고요. 나머지는 다 스타퍼스에서 직작을 했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마이너스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지. 95 줬어. 오케이. 그렇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나요? 아, 이거요. 본석 가면은 한 70억 정도에서 75억 정도에 팔릴 텐데, 20억 정도에서 25억 손해보고 사는 거지 뭐. 괜찮아요. 그만큼 버는 게 있으니까. 아, 템 세팅 비용이요. 아마 300억 초중반 정도 들었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엠블렘에 메이퍼 50만원. 딱 그렇게 들었어요. 이게 다예요. 약 350억에 아마 엠블렘 50만원 정도? 그렇게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펜턴트 두 개잖아요. 하나는 팔고 있어요. 그래서 한 300억 초반에다가 엠블렘 50만원 정도, 메이퍼 50만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회수 가능한 거? 마이스터링하고 펜턴턴턴 되지. 얼마 손해보냐고 템세팅 하면서. 아, 템세팅 비용이 한 100억 이상 날라갔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펜살 이런 거 해봤자 얼마 안 나니까. 뭐 손해는 100억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요? 아, 그럼 이것으로 템세팅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